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AMD 관련 소식입니다. 1969년에 창립된 AMD는 곧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뭐 창립하고 반세기를 지난 만큼 AMD는 이 기념할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라이젠 2700X의 50주년 기념 에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소식은 뭐 누설이라고는 하지만 오피셜이 아닌 만큼 뭐 얼마든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데맨58의 트위터를 통해서 누설된 AMD의 라이젠 7 2700X 50주년 애니버서리 에디션은 곧 공개될 라이젠 3000, 뭐 그 이전에 12나노 공정의 마지막 라이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340로 예상되고요. 오히려 기존 2700X의 $380보다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부분으로 클럭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것도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0주년 기념판으로 나온 만큼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레이스 쿨러와 함께 패키징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AMD 50주년에 관련하여 기가바이트의 X470 어로스 게이밍 7 와이파이 50주년 애니버서리 에디션도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콘솔 게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작년 말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발매 주기를 봤을 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5가 나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 곧 만나보게 될 E3에서 플레이스테이션5 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출시일을 뭐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에 공급될 AMD의 7나노 칩의 공급이 2020년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엑스박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는 GPU 그리고 주요 프로세서 라인이 AMD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AMD가 그동안 영업을 잘한 거예요. 잘해서 예, 그만큼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거죠. 당연히 곧 만나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차세대 콘솔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도 AMD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타임즈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보면 AMD의 7나노 프로세서 생산은 현재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TSMC의 7나노 생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을 애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나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7나노 생산을 할 수 있는 파운더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생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그에 따라서 플레이스테이션5에 들어갈 7나노 칩의 원활한 공급은 2020년 3분기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득 최근 나온 기사들을 접하면서 든 생각인데 어쩌면 이 7나노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SMC 혼자서 너무 해먹는 게 조금 불안해요. 뭐만 하면 TSMC야. 이 삼성도 파운더리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파운더리 부분의 영향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찍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 MSI X370 메인보드의 젠2 지원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시쳇말로 보드 장사하려고 지원을 접은 거 아니냐? 와, MSI 용감하다! 다른 시각으로는 새롭게 출시될 젠2 프로세서와의 하드웨어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한 것 아니냐 등등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소식은 루머는 아닙니다. MSI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진행된 소식이기 때문에 뭐 루머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MSI의 고객 지원 센터에서 이 고객한테 전달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정정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MSI의 경우 이 호환성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300 및 400 시리즈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이 지속적인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MSI는 가능한 한 많은 MSI 제품에 대해서
호환성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뭐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100% 지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5월 초에 제공될 이 호환성 바이오스 지원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메인보드는 지원한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